딱 도는데 그냥 위에서 같이 싸워도 그냥 이겨지네. 자, 이번 판도 이겨봅시다. 일단 이번 판은 상대 미드 카타린 한데 한번 느긋하게 천천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전 시즌에 챌린저도 찍고 내려오신 분이네. 나랑 비슷한 느낌? 좀, 딱 챌린저 맛만 본 스타일이네. 나도 딱챌 맛보고 금화 마무리 하긴 했는데 이번엔 챌 맛보고 마스터 마무리네. 결국에 내가 좀더 근본이 있네. 와! 잠깐만! 거리 조절 실화야? 아니, 느낌이 확 다른데? 뭐야, 방금? 깔끔하다. 잘하는 카타네. 느낌이 확 왔어. 잘하는 카타야. 일단 집 타이밍 먼저 잡을게요. 중고 라인 어차피 받아야 될 거고. 라인 받는 동안에 집 얼른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피마나 채우고 그냥 바로 뜁시다. 이거 최대한 라인선에 안 보이려면 바로 뛰어야 되니까. 아마 그래도 끈사 이속 10 하면은 근접 딱두개 놓치겠다, 두 개. 경험치 딱두개 놓쳤고. 이러면은 카타랑 랩차 조금 난다고 인지를 하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카타가 무조건 선 6레벨 찍고 들어올 거라서 그 레벨업 타이밍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나보다 근접 두세 개 정도 빠르다는 거. 다음 라인까지 먹고 티아멧 사와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 템 첨가보 섞어 갔다. 거슬리네, 저. 근데 이거는 6레벨 안 뺏기죠? 이거 내가 푸시 라인이라서. 아니, 왜 6레벨이 안 찍혔지? 와, 6레벨 알고 있었는데도 나도 6레벨 같이 찍힌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먼저 푸시 라인이었는데 레벨링 왜 밀렸지? 아, 이건 좀 큰데? 전체적으로 난리가 무난하게 나고 있구만. 일단 미드는 이러면 끝나긴 했다. 이러면 아마 카타 돌아다니는 거못 막을 거거든요? 카타를 이 게임에서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일 것 같다. 타가 7레벨에다가 저 상황이면은 아마 돌아다니는 거를 내가 아예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기대할 거는 이거 블리님 갱기 달렸다가 카타 한번 잘라내는 거밖에 없어서 갱으로. 불킬각은 솔직히 안 나온다고 봐야지 말이 안 되죠, 이 상황은. 불킬은. 이거 좀 깊은데 얘네? 알았네. 알고 있다. 너무 억진데? 나이스. 근데 이거라도 잡아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이러면 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카타랑. 이 랩차 벌어지는 게 제일 문제다. 이거 어떻게 좁혀야 되는데 이번 라인까지 다 버리고 그러면은 나 7레벨 찍을 때 쟤는 딱 8레벨 찍히겠다. 딱 1렙차. 근데 게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채팅 읽으면서 하겠는데 게임 여유가 너무 없다. 집중 좀 계속 해볼게요. 이거 한다고? 이걸 억지로 한다. 쭉 뺐어야 됐나? 아니, 이 거리를 이렇게 넘어온다고? 아니, 말이 안 돼. 잡으면? 와, 다행이다, 잡았어.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카타랑의 그 차이는 좁혀질 생각이 없어 보이네? 아, 있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듀오기인데,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밀어주고 뒤에서 막 당겨주고 하는 게 있어야 듀오지. 운전 다섯 판 했으니까 한 판은 탈게요. 지금 다섯 판 운전했으니까 한 판은 좀 타자, 우리. 덤까비. 와, 쓰레쉬 진짜. 잠깐만. 아니. 개잘한다. 말린 거다 풀었다. 다 풀렸다. 끝났다. 말린 거 여기서 끝났어. 미드 갑자기 성장 차이 확 벌어졌어.
게임 끝! 설레네! 빨리 설레네 쳐! 우리 서폿이 이렇게 잘하는데 어떡할 거야! 빨리 설레네! 아, 용 그냥 붙어줄 걸 그랬나? 대놓고? 붙었으면 막았어요. 이제는 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미드? 탈론이 근데 이렇게 하는 거긴 해? 좀 막힐 막 주워먹고? 이렇게 해야 탈론 제대로 하는 거지. 이 맛에 탈론 하는 건데. 여기 와드네. 나와 마주치지 마. 아, 나도 점마만 있었어도 저거 잡았을 텐데. 점마 차이 나네. 그만! 그만 와. 하밀이 미드 되게 좋아한다. 아니면 탈론이 싫은 거일 수도 있긴 해요. 이게 디오야. 이게 정글이고. 어? 아, 놀래가 핑어 박았네. 핑어 왜 박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카타 아예 뿌리를 뽑자. 나이스. 카타가 이상한 짓 못하게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카타는 크면은 분명 무슨 짓 할 거란 말이야. 저 챔프는 조금이라도 그 각이 보이면은 난리를 치는 챔프라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놔야 돼. 탈론이랑은 근데 그 느낌이 달라요. 탈론은 1,2킬 먹는다고 갑자기 막 혼자 미쳐 날뛰진 않거든요. 근데 쟤는 1,2킬 먹으면은 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분명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카타가 1,2킬 먹으면은 뭔가 막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자꾸 하나씩 막 생겨. 무슨 가서 불클 사올게요. 지금 뭐 해야 하지 말고 불클 만져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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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이 무리한 거 아니었어? 왜 아펠이 화내? 어, 이게 따라가신다고? 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내가 살았는데 왜 팀이 한 번 더 있지? 나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이즈리얼이 갈려나갔는데? 그냥 갈렸어 방금 내가 봤을 때는. 이즈리얼이 궁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블린 QE 맞고 드르륵 하고 갈려 죽었어. 나 정복자다. 하밀도 잘 크긴 했는데 세긴 한데 탈론이 지금 못 큰 탈론도 아니고 거기다 궁 없다고 끝이 아닌데 탈론은. 에헤이. 야, 이러면 게임 다 비벼졌잖아. 갑자기 게임이 비벼졌어. 에헤이, 뭔가 이상하다. 볼베가 힘이 너무 없긴 하다. 볼베가 없는 챔프긴 해. 영토 로데스라서 볼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겠어. 카타가 지금 절대 못 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큰 거지. 카타도 지금 레벨링 보면 나랑 똑같고 그냥 킬을 못 먹은 거지. CS도 나보다 지금 앞서고 있단 말이야. 카타 조심해야 돼. 아, 이건 그냥 플래시 쓰지 말고 죽어야겠다. 할 방법이 없다. 와, 다행이다. 이블린만 살면 돼. 나는, 아, 근데 이즈가 1,000원 먹었다. 상황이 너무 갈수록 답답해지네, 뭔가. 우리 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 나이스. 나이스. 볼베 방금은. 잘 넣긴 했는데, 아, 뭔가 D가 부족해. 지금 한 틱이 부족해.
앞에? 앞에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앞에 저거 지금 팔 이쁜데? 무기 이쁜데? 아니 앞에를 너 한 대만 더 때려주지 왜 때리다 말았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딱 도는데 그냥 위에서 같이 싸워도 그냥 이겨지네. 템 차이가 벌어져서 좋은데 이거 그냥 더 밀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오 앞에 공 잘 들어갔고. 그 젤코까지 마무리했다. 나이스. 이거는 후지립 각이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요. 뒤에서 내가 들어가면 다 쓸어담을 수 있는 각이었어서. 퀘스팅 감사합니다. 제코 공 뺐다. 나이스. 그렇지. 와. 공 없는 거 생각해서 조금만 천천히. 각이 애매해요. 쓸어 담았어.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무리 중무여도 이건 아니지. 그 우아래가 있지. 원딜이 암살자 상대로 무슨 암살자 겸 브루저 상대로 이게 뭐하는거야. 아 나이스. 이 판도 잘했다. 그래도 초반에 힘들었던거 치고는 GG.